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9.11 테러, 미국인들이 절대 잊지 못할 사건 1위, 오라클 실적 발표, 피트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입니다. 자, 2001년도 9월 11일, 저는 자다 일어나서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란 게 두 번째였는데, 첫 번째는 삼풍백화점 사고. 제 삼풍백화점 오픈할 때 첫날에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었던 그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 9.11 테러도 이건 더 충격적이었죠. 이거는 일어나리라 생각도 못하는 천조국인 미국의 심장부를 저렇게 때릴 수 있을 것인가. 저거는 약간 그 SF 영화나 그렇죠, 액션 영화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가정 상황, 그렇죠, 미국이 위기에 처해서 테러 단체의 위협을 받고 그걸 또 극복해내는 어떤 영웅의 이야기, 이런 것들, 해리슨 포드가 나오는 뭐 그런 터블런스 영화, 에어포스 원 영화 같은 그런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 실제로 뉴스 화면에 나오니까 조금 처음에는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1년도 9월 11일 절대 잊어서는 안 되고 매년 잊지 못하는 미국인들이 추모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현장이 아직도 지금 방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 때 9.11 추모 박물관이 개관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거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아까 제 기억에 있는 그 두 가지 사건이 오버랩되는 게 한쪽은 이제 거기에 원래 그 뭐 잔해들을 남겨서 뭐 박물관 뭐 추모 탑 이런 거를 만든다고 했지만 그런 그쪽의 상황상 집값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무산이 되었잖아요. 근데 결국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 잊으면 안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지금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추모 현장을 거기에다가 만드느니 많이 했는데 항상 문제가 우리나라는 그 뭐 집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한다. 그렇죠? 그래서 뭐 만들더라도 어디 저기 먼 데다가 만듭니다. 그 현장이 아니고 추모 공간이 그 동네가 아니라 어디 먼데 저기 영향 안 받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9.11 그 테러 추모 박물관은 그 한복판에 그 현장 그대로 보존한 가운데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 우리는 그때 저기 뭐 이름도 안 써져 있는 뭐 그것도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름도 안 써져 있는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분들은 누군지 한 명 한 명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기념비에 새겨져 있고요. 추모비겠죠? 기념비가 아니라.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모든 희생자들 거의 3천 명 가까이 되는 모든 희생자들의 사진이 다 있고요. 그 다음에 네, 자세히 클로즈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원이 다 밝혀졌으면 다행인데 안 밝혀진 거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약간 대성당식으로 밑을 내려다보면서 볼 수 있는 가운데를 완전히 파놨습니다. 그 현장을. 그래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광장 같이 되어 있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위쪽으로 지상으로 와보면 이제 기념비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그 다 비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자, 9.11 테러가 났을 때 이게 여기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카메라를 많이 찍고 있었어요. 이때 2001년도만 해도 그때가 IT 버블 지나고 나서 이제 그때가 갤럭시 시리즈도 굉장히 초반 아이폰도 초반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절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지금 유튜브 시절이나 핸드폰이 더 고해상도 핸드폰이 확산됐던 시절이라면 훨씬 더 많은 자료가 있었겠지만 다행히 여기 완전히 그 너무 중심부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들을 찍고 있어서 그 비행기가 날아오는 그 장면부터 찍힌 자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카메라맨들이 거기 이거를 찍으려고 대기했던 게 아니라 또 음모론도 엄청나게 많은데 왜냐면 그 주식시장은 4일 동안 임시 폐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 5일째 열렸는데 거의 15%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뭐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저거 차티스트가 보기에 이미 그 급락 차트였고 저 당시에 풋옵션이 비이성적으로 늘어났다.
그러면서 오사마 빈라덴하고 연계설까지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그 비행기가 날라오는 그 장면이 다 찍힌 게, 야, 저거를 찍을 수가 있냐? 저거를 우연으로 찍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음모론자들은. 미리 카메라를 다 세팅해 놨다는 거예요. 음모론자들은. 그러니까 비행기가 날라오는 장면이 다 보였다. 근데 거기에 실제로 행사가 많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맨이 그걸 찍으려고 대기 세팅했던 게 아니라 다른 행사를 찍고 있다가 그걸 잡은 거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미국인들 자국민 3천 명의 목숨을 희생하는 대가로 그럼 일부러 제2의 진주만 사태를 일으켰다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음모론자들이 저기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진주만을,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원자폭탄 터뜨릴 생각이 없었잖아요. 근데 진주만 공수를 받으니까 얘네가 미쳤네? 해가지고 원자폭탄 두 대를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일부러 저기를 한 거란 얘기죠. 진주만 공습처럼 제2의 진주만 공습을 당해서 미국인들이 각성을 해야, 와, 아, 이제 우리 본토도 지금 이 2000년대에도 우리 본토를 맞아가지고 희생될 수 있구나. 이걸 각성을 해야 뭐 이라크든 뭐든 때릴 명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라크 공격을 갔잖아요. 후세인을 죽이고 나중에 빈라덴은 오바마 시절에 잡았죠. 어쨌든 그래서 전쟁을 일으킬 명분이 필요해서 자국민 3천 명을 희생해가지고 이런 거를 각본을 짜고 만들었다. 이게 음모론입니다. 그렇죠?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갔는데 이 비행기 여기 4대를 납치했잖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랑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2대씩 납치해가지고 여기에 1차적으로 타격한 다음에 2차적으로 타격하고 끝난 줄 알았더니 펜타곤에다가 또 한 대 박았죠. 그렇죠? 한 대는 아마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대는 또 어디다 갖다 박으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 3시간이거든요. 8시부터 따지면은 5시간쯤 되죠. 실제로 타격한 시간 9시 반부터 보면은 한 3시간 간격 아래서 이게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타임라인을 여기서 뭐 이게 역사 시간 아니니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펜실베니아주 서머셋 카운티의 한 들판에서 93편이 납치범들에 의해 추락했어요. 한 편이 실패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탑승자 44명 전원 사망하면서 10시 3분에 마지막 비행기가 이제 실패로 돌아가게 됐고요. 10시 5분에는 화재로 인해서 또 펜타곤 서쪽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기 10시 50분 지나서 이제 13시가 돼서 거의 마무리되는 상황인데요. 이 9.11 테러가 그러면은 과연 이 몇 살 정도까지 기억이 가장 남는 사건인 것인가? 미국인들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라고 하는데 정말인가? 보겠습니다. 아, 예, 이거는 납치한 편명이고요. 네. 안타깝죠. 그리고 이거 부시 대통령 뭐 저거 유명하죠. 그 플로리다 그 유치원인가 초등학교에 있었잖아요. 그림 그리면서. 그렇죠? 근데 그때 보좌관이 와가지고 귓속말로 했더니 표정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7분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거 가지고 저기 불려가서 저기를 들었어요. 7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이거죠. 그랬더니 누가 감히 이런 짓을 했을까 분노했지만 천진난 아이들 앞에서 그럴 수는 없었다 이거예요. 그 7분 동안 그 유치원 선생님하고 옆에서 다 그 그림 그리는 거 다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자리를 떴거든요. 그 7분 갖고 논란이 됐어요. 어쨌든 분노해가지고 이라크를 쳤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무엇인가? 아주 뭐, 자, 음모론은 어디든 있습니다. 이것도 음모론 있죠. 이것도 트루먼 쇼처럼 꾸며놓고 닐 암스트롱이 처음 달을 밟은 것처럼 지금 뻥을 치고 있다. 음모론이 모든 사건에 다 있습니다. 어쨌든 닐 암스트롱이 예, 60년대 이때 달 착륙했던 거, 그리고 세계 2차 대전도 있고요. 마틴 루터킹 목사님도 나오네요. 그 9.11 테러도 있고요. 코로나까지 있습니다. 과연 이 중에서 여기서 누가 뭐를 잘 기억할 것인가? 사일런트 젠 세대부터 베이비붐, 젠 X, 그다음에 밀레니얼 세대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젠지 세대들은 이제 아직 8살, 7살들이라서 이 설문조사를 못 해요. 기억하는 게 없잖아요. 7살, 8살은. 네, 뒤로 가겠습니다. 코로나겠죠? 7살, 8살은. 네, 그래서 사일런트 제네레이션 세대는 76세 이상입니다. 1928년부터 1945년,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세대고요. 베이비붐 세대는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57에서 75세, 1946년에서 1964년이고요. X세대, 우리가 MZ세대 끝자락 뭐 하는 세대인데 41에서 56,
1965년에서 1980년대, 근데 밀레니얼 세대 2025세에서 40세, 1981년에서 1996세. MG 거리는 게 여기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MG인지 몰라요. Z세대 9세, 9세에서 24세, 1997년에서 2012년. 알파세대는 8살 이하입니다. 그래서 알파세대는 조사가 그렇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사일런트 제네레이션부터 Z세대까지, 밀레니얼 세대까지죠. Z세대도 9살이 있기 때문에.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조사를 했는데, 볼까요? 사일런트 젠세대, 세계 2차 대전을 경험했던 세대인데, 세계 2차 대전보다도 9.11 테러, 이거를 가장 인상 깊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케네디 암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달 착륙보다도 이거를 젊은 시절에 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이걸 30, 40대 때 봤었던 사람들인데도 9.11 테러가 더 인상 깊었다고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60% 가까이 나왔죠. 뒤로 가겠습니다.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붐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JF 케네디 암살이 2위고 9.11 테러가 70%로 1위입니다. 여기도 베트남 전쟁하고 JFK 암살이 가장 젊은 시절 때 봤던 세대들인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바마가 올라오죠. 오바마 뒤에 계속 나옵니다. 자, X세대. X세대는 9월 1일 9.11 테러가 80% 가까이 올라오고요. 오바마 선거가 40%. 아, 베를린 장벽이 있네요. 여긴가? 저 베를린 장벽 제 생각이 나가지고. 네, 뒤로 가겠습니다. 밀레니얼 세대, 9월 11일 테러 더 올라갔어요. 90% 가까이. 오바마 선거가 50% 가까이 되고, 여기 보니까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나오네요. 결국 9.11 테러를 명분으로 여기에 친 거죠. 그렇죠? 그걸로, 게이 결혼은 뭐예요, 저거? 어쨌든 9.11 테러가 밀레니얼 세대까지도 전부 1위다. 네. 얼마나 지금 미국인들이 전부 인상 깊게 생각하는가를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라클 실적입니다. 자, 뭐 아까 전에 뭐 주시장에 뭐 9.11 테러가 발생됐을 당시에 4일 임시 휴장했다고 하는데, 만약 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임시 휴장할 정도의 사태가 벌어지면은 충격은 상상도 못하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뭐 방법이 없어요. 모든 주식이 다 빠져버리기 때문에. 저번에 말씀드린 뭐 저기 서킷 브레이커 그 제도도 오히려 어떻게 된다고 했죠? 더 폭락에 폭락을 부르는 제도의 그 허점이 생겨버린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런 일이 만약 발생되면은 그냥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때 만약에 빚을 져가지고 신용으로 샀다면 마진콜이 들어와서 자기 금액만 날리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50억을 빌렸어요. 그럼 자기 50억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명심하세요. 이번에도 그런 사건 있었죠. 우리나라에서 휴대폰 다 뺏어가가지고 묶어놓고 휴대폰 다 통제한 상태에서, 그렇죠? 하다가 마진콜 걸려가지고 지금 막 50억, 100억 물어줘야 되는 사람들 많아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저런 9.11 테러가 어떻게 일어날지, 테러분자, 우리가 테러분자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또 중요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자, 빌 게이츠 회장을 제치고 세계 주식 부호 5위 안에. 자, 우리가 10위 안도 중요하지만 사실 손바닥 하나가 다섯 개이기 때문에 셀라면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오라클 창업자이자 회장님. 이 5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번에 실적 발표회에서 급등해가지고. 그래서 빌 게이츠를 제치고 빌 게이츠는 이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자, 뭐 일론 머스크는 조단위로 갔고요. 혼자 달나라로. 자, 이 매출액을 보겠습니다. 7% 증가해서 13.31 빌리언 달러 나왔고요. 순이익은 2.93 빌리언 달러로 21%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도 1.03 달러로 20% 증가했고요. 조정해 보니까 17% 조금 줄었지만 역시나 늘었고, 아, 실적이 아주 탄탄하네요. 자, 클라우드 서비스 앤 라이선스 서포트가 거의 79%, 80%를 차지하고 있네요. 자, 지금 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 오라클이 아마존 웹 서비스라는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존, 구글, 메타. 자, 이런 회사들의 반열이 같이 오르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원래 소프트웨어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만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요. 이게 어디 쓰이냐면 우리 은행, 증권, 보험 뭐
은행익을 가던 증권사를 가던 보험사를 가던 뭐 계정을 틀 거 아닙니까? 은행에는 예적금을 들 거고 증권사에서는 주식이나 채권을 거래할 것이고 보험에는 보험 상품을 들겠죠. 보험 상품에도 뭐 펀드 연계한 상품도 있고 예금 같은 상품도 있고 이래요. 다 주식이라고 하지만 다 보험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기에 계정을 틀면은 그 계정을 거기 보험사, 증권사, 은행사 그리고 고객도 이용을 해야 되죠. 그걸 뭐 집에 있는 걸로 이용할 수 없잖아요. 보안이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만드는 이 업체가 소프트웨어 업체가 이 오라클이었습니다. 근데 오라클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데이터 베이스 관리 시스템의 강자였는데 뭐가 등장을 했냐면 얘네가 만들어준 소프트웨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클라우드가 대세가 돼버렸죠. 클라우드 구름처럼 띄워놓고 거길 거 끌어다 쓰는 이 시대가 와버리니까 얘네가 지금 위협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제 금방 적응을 한 거죠. 얘네도 클라우드 쪽으로. 그래서 지금 요 예전에 했던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그게 캐시카우가 됐고 이제 오히려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이 회사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오라클은 전통적인 부분도 있고 미래적인 부분도 있고 조합이 상당히 좋아졌죠. 그래서 오라클이 이번에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굉장히 주가가 좋으면서 주식 부호 5위에 회장님을 올려앉혔다.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4분기만에 나왔네요. 13.23 빌리언 달러 매출이 예상됐는데 13.31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3분기 연속 어닝 쇼크를 받다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도 어닝 쇼크가 전 분기에 나왔다가 이번 분기에 9월 10일 날 1.33달러 예상되는데 1.39달러가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자, 이제 거의 도달됐네요. 4.21%만 오르면은 시장의 평균 컨센서스 162.46에 도달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목표가를 더 올려야겠죠. 평균 목표가를. 그렇죠? 평균 목표가라는 게 이제 각 증권사가 올리면 평균이 올라가는 거죠. 컨센서스가 합의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니까요. 뒤로 가보겠습니다. 자, 모더레이트 바이 16바이에 13홀드. 좀 홀드랑 바이가 좀 많이 반반 섞여 있긴 하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이나 뭐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이 인공지능의 어떤 총화로 일컬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제 오라클도 그쪽으로 옮긴다는 인식이 전환이 되면은 아마 바이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와 이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가장 적이죠. 가장 최상의 그거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주가가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 여기 지금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과 저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하면 채널이 나오잖아요. 이 채널을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그렇죠? 채널을 정확히 띄워놓는 갭 상승이 나왔고요. 이틀째도 유지했습니다. 자, 주봉 월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 이거 보세요. 그렇죠? 자, 엔비디아 브로드컴 하락할 때 뭐라고 했어요? 빨리 다른 거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자, 오라클 봐봐요. 오라클은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이런 거 갈 때 안 가다가 이제 이번 달에 장대 양봉을 뽑아내면서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자, 월봉도 볼까요? 자, 제가 말씀드린 그 부동산 업체들 있죠. 이터닉스랑 이런 업체들. 이터닉스랑 이런 업체들도, 그쵸? 주봉에서 신고가인데 월봉도 신고가요. 이터닉스랑 이제 이 부동산 업체들도 말씀드렸잖아요.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 시대가 저문 게 아니고 실적이 나쁜 게 아니고 엔비디아 브로드컴이 기술적 이격 조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것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터닉슨이 오라클은 신고가인데요, 어제도. 그렇죠? 자, 이렇게 오라클까지 살펴봤고요. 자, 오라클 같은 이런 회사가 탄생하는 미래가 어디서 왔습니까? 9.11 테러 때 좌절하고 미국인들이 다 실망하고 발전할 생각이 없었으면은 지금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회사가 있겠어요? 그렇죠? 미국이 초토화가 됐으면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젠슨왕이 부자가 되고 어떻게 부자가 돼요? 결국에는 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역사를 안 잊었기 때문에 이 미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의 한 줄 매듭형. 그래서 이런 놈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테러리즘 아웃! 테러리스트 박멸!